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묶인다. 바로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합니다. 이 마블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은 지구에서 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같은 영화의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믿으면 한민족이라고 묶이잖아요. 세계 4대 종교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세계에서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죠. 이 중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여기에 유대교까지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이 세 종교 자체가 다른 종교보다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해 빠르게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심지어 제가 뭐 교인도 아니에요. 이 영상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1도 모르는 또는 1만 아는 분들이 아는 척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미리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립성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종교가 하나로 묶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하나로 묶이는 건 단순히 뉴스에 많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계열 또는 계통이 같기 때문입니다. 세 종교는 아브라함 계통,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계열이 같다? 조상이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 종교 모두 중동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중동에서도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중동 각주로 뻗어나간 셈계 민족들이 만든 종교예요. 물론 셈계 민족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묶이진 않아요. 우주에서 하나뿐인 신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을 닮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아서 살다가 후손인 노아가 신의 계시를 받고 큰 배, 방주를 만들어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했다. 그 후손들도 살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들을 번창시켰다. 구약성경이라고 불리는 타나크의 1권 창세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카인, 아벨, 함, 샘, 이삭 등 구약성경의 초기 족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아는 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아브람, 이 사람이 신의 축복을 받고 이름을 바꿔요. 신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요. 우주의 하나뿐인 신이 세상을 만든 이 스토리를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뿌리, 시조라고 믿는 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야, 단군 신화는 우리의 정신적 뿌리야 라고 믿으면 한민족이라고 묶이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세계관을 공유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블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은 지구에서 살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둘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고 같은 영화의 어벤져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 세 종교 자체가 같은 세계관, 바로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의 계시를 받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라는 선지자가 신의 계시를 받고 핍박을 받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요. 그렇게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고 중간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에서 신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10가지 명령인 10계명을 받고 이 민중들, 즉 히브라이인들과 신의 중개자가 모세가 돼요. 이후 모세는 신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은 다섯 개의 경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걸 토라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토라는 히브리어로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다섯 개의 경전이라는 뜻이죠. 이후에 예언서인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까지 지어지고 토라와 네비임, 케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히브리인들의 정통 경전이라고 부르는 타나크 경전이 완성이 됩니다. 타나크 성경을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세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다.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타나크를 인정한다. 그럼 인류의 조상을 아담이라고 생각한다. 모세는 예언자로 인정한다. 구약에 나오는 다른 영웅들과 예언자들도 당연히 인정한다.
이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부르는 뭐 바하이교, 뭐 만다야교, 그리고 드루즈교 같은 비주류 종교들도 같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 안 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슬람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돼요. 그리고 이 종교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현재 유럽과 중동의 중심 종교가 되고 현재는 70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믿는 종교 빅텐트로 불립니다.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를 전부 다 합치면 25억 명이 조금 안 되고요. 수니파, 시아파, 즉 이슬람교를 전부 다 합치면 17억 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만큼은 지킨 셈이죠. 여기서 살짝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세 종교가 유대교의 창시자인 모세가 세운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유대교의 기본 신전은요, 신은 한 분뿐이라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혼탁한 세상이 언젠가 멸망할 거고 그럴 때 등장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신의 백성을 구한다라는 메시아론과 종말론, 그리고 믿음을 통해 유일한 신과 우리는 특수한 관계를 맺었다는 선민사상, 그리고 신의 뜻과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즉 세 종교 모두 유일신사상, 메시아론, 선민사상, 율법주의를 베이스로 깔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내고 종파도 갈라지고 한 거죠. 예를 들면 세 종교 모두 다 단식을 했어요.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허나 신도들이 따라야 한 이 율법들이 기독교의 경우는 세계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유대교는 여전히 타나크 율법을 지니고 있고 이슬람교도 코란과 하디스 등에 나오는 율법들을 따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인용을 하자면 다른 종교나 사회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이고 타협적인 다신론자들과는 달리 일신론자들은 자신들의 믿음만이 유일하고 진실된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배타적이지만 선교에는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면모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겠죠. 여기에 하나만 더, 이들의 뿌리가 모두 아랍 사막의 유목민족인 셈게 민족이 만든 종교라서 성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이슬람 종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여성의 낙태와 이혼 등에 대해서도 기본 베이스는 보수적인 편이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 중동에서 출발을 했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묶인다. 이건 뭐다? 세계관, 모세 유니버스를 공유한다는 말이다. 유일신과 창세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셈계 인류의 족보, 그리고 모세가 짓기 시작한 구약 성경인 타나크의 메시아론과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베이스로 하고 선교에 적극적이며 성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렵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도 보세요. 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건 건강적으로건 심리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